네, 프리스타일 2 한중대항전 결승전에 이어 3, 4위전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고 드디어 3위와 2위 그리고 우승자까지 시상식을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먼저 3위 팀 인터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접전 끝에 승리를 했었죠. 원래는 이제 우승팀만 인터뷰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먼 길 왔고 또 이제 중국에서 프리스타일 2가 더 잘 되려면 이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어리고 또 다시 한번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3위를 차지한 올드 엉클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는데 김세령 아나운서가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어는 김세령이죠. 김세령 아나운서가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팀과 경기해본 소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对这次与韩国队的比赛，你觉得怎么样？我觉得韩国队的水平非常高，我们有很多地方要向他们学习。他们的PG扑球特别的厉害，我觉得我们回国之后要在这方面加强，要向他们学习。 네, 굉장히 빨리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한국팀에서 배울 게 되게 많고 이제 한국팀 그 경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 앞으로 우리도 돌아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버저비터로 승리한 소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烧球来赢了对吧？感觉怎么样？感觉非常好，就像身临其境，就觉得。 跟 NBA 选手在现场感就是赢了亚少球的感觉一模一样。 아, 그러니까 NBA 경기장에서 이제 버저비터로 이긴 것처럼 그 쾌감이 올라왔다.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 팀을 다시 만나면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再次见韩国队的时候会获胜吗？ 我觉得韩国队来中国的话，是我们的主场，我觉得我们肯定会获胜的。 아, 만약에 한국 팀이 이제 중국 그 홈그라운드로 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중요한 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홈그라운드에 이점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또 많이 발전돼 있을 거니까요. 네. 예. 역시 뭐 중국하면 김세령 닮네요. 예, 뭐 끼어들 팀이 없네요. 그렇죠. 뭐 사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뭐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김세령 아나운서. 还要说的吗？还有说的？韩国的炸鸡很好吃。 네, 한국의 치킨이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역시 만국 공통어 치느님으로 하나가 되는 이 프리스타일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올드엉클 오늘 프리스타일 2 한중대항전 3위 팀이죠. 올드엉클의 인터뷰를 들어봤고요. 수고해 주신 올드엉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하고 보내 드리고요. 우승팀 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신이 없는지 저까지 네. 인사를 하고 들어갈 뻔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또 대망의 우승팀이죠. 우승과 굉장히 가까운 팀입니다. 어텐션을 자리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진성 선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정말 단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이제 오늘 대회까지 이제 또 한번 우승하면서 이제 최근 대회 완전 독식 체제인데 일단 오늘 이진성 선수의 맹활약에 굉장히 좀 눈이 부셨거든요. 네. 공수에서 맹활약 본인이 봐도 잘했죠 오늘? 잘한 것 같아요. 얼만큼 완벽할 정도로? 거의 제가 생각한 수준 이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두 번째 세트에서 여러 번 스틸을 내주게 되면서 위험한 순간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프로젝터 오웨이가 뭔가 방법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세트에서 수정이 됐어요. 위치 선정으로.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일단 어웨이는 흐름을 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흐름을 타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분위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반격을 해야겠다. 그래서 빨리 3경기 때 중요하다고 느꼈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또 수비를 잘한 게 승리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원동인 것 같아요. 우승 전후에 말투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기분이 업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예?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기분이 좋죠. 엄청 좋죠. 아니 말에 중국어처럼 성조가 있네요. 성조가. 그러니까요. 예, 중국 분이라 대화하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네. 넌 이제 이번 대회까지 정말 큰 대회를 또 한번 우승을 하게 됐고 오늘은 사실 뜻깊은 자리잖아요. 중국 팀들과 이제 교류전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앞으로 좀 이런 대회가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죠? 관계자분들이 많으니까 대표로 한 말씀하세요.
대회. 관계자분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 이렇게 대회를 열어주신 엔트리뷰 관계자분들하고 조이스티 그리고 중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차세를 발판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대만하고도 하고 뭐 이렇게 세계대회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멘트는 김세남 아나운서가 중국어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집중 안 했구나. 중국 하면 김세령. 아니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네. 이제 한눈을 팔았는데 네. 이게 뭐야 지금? 네, 다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시황 한국과 중국多次合作以及推荐这样的活动이라고 간추려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답은 이만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뭐 좋은 얘기였겠죠? 네. 그럼요. 제가 잘생겨서 한눈을 팔았습니다. 이걸 번역한 건 아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이진성 선수뿐만 아니라 최재형 선수와도 좀 인터뷰를 해볼까요? 해야죠. 예. 자, 최재형 선수께 마이크를 좀 건네주시고 최재형 선수는 굉장히 가드 같은 느낌이지만 또 단단한 센터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 인사이드에서 장악 능력이 대단한데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원래 사실 어제 게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답이 없어요? 본인이? 예. 네. 왜요? 오늘 잘했는데. 아니 그 제가 사실 접고 나서 한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지금. 오랜만에 복귀라. 네,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아요, 매우. 진짜로. 본인의 플레이가 답이 없었다면 지금 프로젝트 5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아니 뭐 그 정도로 이제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장면들이 좀 여러 차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심적 부담감을 일단 극복하고 이겼을 때 기분이 좀 남달랐을 것 같겠네요. 그러면 오랜만에 복귀해서 다시 경기를 한 거니까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막 부들부들 떨고 그랬는데 네. 오늘 와서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뭐가 별거가 없는 거예요? 대회가 별거가 없는 거예요? 프로젝트 어웨이가 별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상상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원래 나는 네. 타고난 애였구나를 본인 스스로 느낀 아니라. 거군요. 네. 대회 대한 그냥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회 많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될 거 했는데 그냥 난 내가 할 거 하면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플레이했더니 잘 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굉장히 대범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박성규 선수에게도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네. 계신 박성규 선수인데 좀 조용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경기 내에서도 굉장히 굳은 일을 많이 했어요.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재미없는 줄 알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시면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오늘 또 앞으로 우승을 했고 앞으로 대회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또 참가할 예정이잖아요. 본인들의 이제 크루 아닌가요? 대회 앞으로 참가를 안 하시겠답니다. 왜요? 이유라도. 혹시 이민 가시나요? 아니요.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경기하는 게 게임하는 게? 잔소리예요. 잔소리 하시는 게. 이진성 선수의 잔소리가 힘들어서. 근데 저 정도의 리더면 잔소리 좀 들으면서 편안하게 가도 되잖아요. 아 즐겁게 게임하고 싶어요. 이거는 일침인데요? 그러면 우승한 건 기분이 좋지만 한 말씀 하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잔소리 좀 안 했습니다. 자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이제 김세령 아나운서에게 넘겨주시고요. 일단은 이 우승을 했던 어텐션 선수들의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 선수들이 각양각색 재치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안에 우승한 그 희열 안에 잔소리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뭐 리더분께서 이제 참고하셔서 더 단단한 팀을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어웨이 입장에서는 이쪽에 포인트 가드가 빠졌으니까 영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누군가 노리겠죠? 네. 자 일단은 여기서 우승자 인터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승리의 주역들인 3위와 준우승자 우승자들의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승팀인 어텐션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고요. 일단은 큰 박수와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3위 팀이죠. 이제 3위에 상당히 $1,200와 그리고 트로피가 수여가 되겠는데요. 올드엉클 선수들 큰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드엉클 선수들 이제 입장을 해주시고요. 박수가 좀 짧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멋진 또 경기를 보여주셨고 자, 오늘 또 시상식을 함께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브 라이브 사업실장님이시죠. 사공주영 사업실장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쪽에 이제 사공주영 실장님까지 모시게 되겠고요. 자, 먼저 3위의 시상식이겠습니다. 프리스타일 2 한중대항전 3위 바로 올드 엉클입니다. 자, 트로피가 주어지겠고요. 아, 그리고 $1,200 까지 상금까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들어주시죠. 1,200달러와 부상 주어지게 되니까요. 아, 스마일! 아, 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스마일을 해주시고 계시고 멀리 타국까지 와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올드 엉클이었습니다. 올드 엉클은 또 자리를 해주시고요. 이제는 준 우승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엉클! 자, 저쪽, 네. 자, 이 우승의 3위의 그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 저쪽 이제 계속해서 사진 촬영을 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팔로우 미. 네. 네. 아, 이렇게 뭐 광고의 멘트가 필요할 때가 있네요. 이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중국어 공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로 준우승자죠. 아쉽게 준우승을 했지만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프로젝트 어웨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상에는 사공중 사업실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진 플레이였고요. 아, 표정 밝게 해주셔야 돼요. 또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요. 자, 시상 있겠습니다. 트로피와 함께 또 $3,000의 상금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한민국 선수들이라서 편히 말할 수 있겠네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리스타일 2 한중대항전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을 했고요. 모든 대회마다 우승 상금을 독차지하지만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어텐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성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팀원들이 입장을 해주고 있고요. 역시 트로피와 함께 우승 상금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어텐션의 시상식도 마무리가 됐고요. 정말 뜻깊은 경기였습니다. 어텐션 선수들도 자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상으로 시상을 해주신 엔트리브 라이브 사업실장님, 사공주영 실장님께도 뜨거운 박수 마무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길고 길었던 프리스타일 2 한중대항전이 마무리가 됐네요. 저도 이 스포츠 게임에 대해서는 진행을 처음 해봤는데 네.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됐지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1초 싸움에 경기들이 많이 나와서 네. 원래 프리스타일이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던 건데 저도 이렇게 국가대항전은 처음 중계를 해봐서 뭔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좀 더 이제 아까 그 선수도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넓게 더 넓은 국가 쪽으로 좀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 가서도 하고요. 네. 저도 좀 중국 좀 가고요. 예,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중국어 하면 김세령 씨도 한번 김세령 가야죠. 김세령 아나운서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세령 아나운서 오늘 진행하시면서 어떤 거 느끼셨나요? 저는 정말로 좀 박진감 넘치는 농구 경기를 게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랬고요. 네.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이 이런 경기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프리스타일 2 한중대항전 정말 어렵게 또 경기를 펼쳐진 선수들이고 있고 현장에 찾아주신 팬들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모든 행사 끝이 나면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양손 두둑히 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업체 쪽에서 준비를 해놨다고 하니까 좋은 상품 받아가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먼 길, 힘든 자리 해주신 거 정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프리스타일 2 한중대항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으로 우승팀인 어텐션의 우승 세리머니와 함께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가 터진다면 여기서 마무리할 테니까요.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리스타일 2 한중대항전 오늘 진행해 캐스터 최민준, 아나운서 김세령, 그리고 정인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